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장중 스팟 방송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크게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좀 맞아떨어집니다. 뭔가면 여기를 휘청거리면서 깨는 척 해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너무 많이 깨버리면 본인들 사왔던 그 주가들이 다 흐름이 깨지고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리고 외국인이 현선물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1246억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 1236억. 오늘 코스닥 우리 산업 하나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을 잽 땡겨요. 그리고 매도 때리고 있던 선물을 잽싸게 들어올립니다. 아침에 2500계약까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000계약 이상 지금 사들이면서 기관도 같이 선물 매수 들어오고요. 현물은 매도, 그러니까 거래선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대체적으로 이게 현물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반대 포지션 많이 취합니다. 그쵸? 자, 그런 특징들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코스피는 플러스 0.2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1.37% 상승 중입니다. 자,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여기를 끝까지 안 깬다면 더 좋겠습니다. 2270을 안 깬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오늘 저점권역 정도는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침에 현대건설 여기서 끊어 먹었습니다. 3분의 2 끊어 먹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끊어 먹었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이 나겠다. 그렇게 6만 4천 정도 안 깨지면 뭐 쫄 것도 없고요. 적당히 홀딩할 건데 오늘 위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챙겨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현대차도 슬슬 사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권역까지 밀려도 사 들어갈 거니까 한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교적 고점 부위이긴 하나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현대차 뭐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LS산전도 적당히 밑에 받쳐놨기 때문에 자, 못 산 사람들 적당히 사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60일이 안 깨졌기 때문에 60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별 무리 없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플러스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LS산전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네요. 자, 우리산업 이것도 잔파도 패스 안 됐습니다. 우리산업이 퍼펙트죠. 사자마자 날라갔습니다. 지금 3.35, 그죠? 자, 양양이, 레이첼이, 준 형이 편하게 해도 되지? 한 2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준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안 된다면 준님 이렇게 할게요. 형이 양산 사니까 시간 나서 친구하고 놀러 와라. 형이 그거 대게 홍게는 사줄게. 아니면 돈 많이 벌었으면 좀 사주든지. 됐고요. 돈 아직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뭐 일단 오늘 조정권이라고 했고 조정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비교적 밑에 20일권 지지하는 모습이고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양양이는 현대차 샀다. 그래, 뭐 적당히 사두고 가야지. 너 이제 회사 다닐 거잖아. 여기서 함 사고 쫄지 말고 그냥 이따 여기 밑에서 함 사고 이래가 적당히 들고 가. 그냥 나중에 괜히 파다닥 그 시간도 안 되는데 현대차 주주해라 그냥. 알겠지? 세율이는 점심때는 본다면서 아직도 아무 소리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아무건 좀 사나락하니까 현대차 같은 거 좀 적당히 사면 되는데, 그죠? 자, 오늘은 전기전자 쪽이 강세입니다. SDI가 뭐 날라가요. 아, 진짜 우리 힘들게 만들고 날라간 거 몇 개 있어. 대용제약도 그렇고, 그죠? 와, 미치겠어 진짜. 이거 뭡니까 도대체. 중요한 건 닥터K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골대 앞에서 자빠져서 그렇지. 이거 손정우 선수가 갖고 있는데 한 주. 한주 갖고 있어서. 한주 갖고 있다고? 이거 참 미치겠어. 우리 손정우 선수 있거든. 한주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뭐 어떡하기는. 땡겨 올렸네. 뭐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까? 와, 씨, 날라가요. 진짜 미치겠어. 이거 뭡니까? 양양아, 우리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그런다. 골대 앞에서 자꾸 자빠져요. 어? 그래도 딴거 들어가서 먹어서 그렇지. 와, 대우조선 해양도 그렇고, 대웅이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아쉽습니다, 조금. 물론 딴데 가서 먹어서 뭐 크게 아쉬울 건 없긴 없습니다만. 양양, 이제 느꼈냐? 조금 그래도, 어? 얼추다 갔다, 얼추다 가서 완전 개망인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조금 지지부진해도, 좀에 지나고 나면 얼추 다 올라왔어. 근데 내가 워낙 지지부진한 걸잘못 참고 딴데막 갈아타서 그래도 먹어내고 하니까 뭐, 별 상관없는데 팔아먹고 따로 들어갔는데 또 까지고 파는 건 올라가고 그러면 완전 난칼 맞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양양이가 느꼈을 거야. 야,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시간 지나도 언젠간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잡주는 이야기 안 했을 테니까 믿고 좀 기다리니까 오더라. 이런 이야기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직접 좀 기도를 해야 되겠지. 어?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기도 좀안 했어, 진짜로. 성경책 안 펴본 지몇 달이 됐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자꾸 자빠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좀 불량합니다, 근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아, 앞으로 좀더 괜찮은 기독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뭐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그죠? 그렇다고 뭐,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강요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아, 시장이 양호하니까 이렇게 농담 비슷한 것도 나오는 겁니다. 뭐, 까지는 종목 조금 있긴 있는데요. 큰 걱정 안 돼요. 뭐, 그냥, 아, 먹고 있는 거한두 개, 그리고 까지는 거 조금 두 개인데, 뭐, 중장기 들어가면 큰 걱정 없다 싶으니까, 아, 마음 편하게 있을랍니다. 그죠? 자, 오늘 전기전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좀, 낙폭 보이던, 아, 조선주를 조금 땡기고 있는데, 조선주는 조금 이제 조금 너무 등락이 너무 심해. 이거, 채팅방에 한번 날려드려라. 서정원님, 삼성중공업 다 던져야 됩니다. 아직 안 던진 거 있으면 다 던지세요. 빨리 날려줘. 한번. 그리고, 나머진 그만, 그만. 그죠? 자, 화장품 관련주들 찔끔 오르는 듯 하더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별로라고. 중국 관련주도 뭐, 그 시기 해요, 그냥. 호텔 신라만 조금 관심 있어요. 많이 말고.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 여기. 여기 보시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엉망이고요. 엔터가 좀, 와, YG 엔터 또 뜨네. 와, 항공유는 왜 이렇게 폭탄 맞죠? 그죠? 5G, 뭐, 약세, 강세, 섞여 있네요. 와, 역시, 잘 가는 놈잘 가요. 무슨 말? YG 엔터, 보십시오. 대번에 뛰어오르네, 와. JYP, 금방 비실비실, SM, 좀 비실비실. YG만 이야기했잖아, 이때까지. YG가 최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눌려주면 또 관심있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뭡니까?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쪽으로 좀 매수세 몰리니까 그쪽이 몰리는 것 같아요. 자, 바이오 쪽에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상승폭 있습니다. 이 바이오메드 너무 아까워. 다 잡아놓고 놓쳐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이거 하루 때문에. 그죠? 너무 아쉽습니다. 요, 신영. 정근당. 정근당, 니 상각이 아냐? 10만 7,500원 아냐? 야, 이거 근데 박스고 넘어갈까? 넘어가야 신영이 돈을 좀 버는데, 응? 종교는 자유다. 야, 미치겠다, 진짜. 10만 6,500원. 플러스네. 1,000원 벌었네. 1%. 일단 홀딩. 이것도 한번 갈 수도 있어.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 104,000원. 근데 좀더 가는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현대건설 사고팔고 좀 했었나? 현대건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 회란대로 좀 했나? 이거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해야 되는데. 됐고. 신우 아니고 신영. 가지고 있는 종목 양호해요. 야, 현대차가 좀 빠진다. 아, 인실님. 인실님, 운전 중이랬는데 아까 LS 한점좀 사놨어요? 현대차하고? 신호받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신호받으면. 돈 있다면 현대차는 일단 수도하고 LS 산전을 한 15%까지는 사놓으세요. 15% 현대차 사놨다. 현대차 사놨으면 더 기다리세요. 그냥 밑에 빠지더니 팔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직장 다니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이건 좀 들고 갑니다. 이거는. 나머지 뭐 들고 있습니까? LS 산전 들고 있어요? 아니면 뭐 들고 있습니까? 현대건설 들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빨리 한번 남겨보십시오.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 아침에 좀 사고 팔아라 한 대로는 못했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직장이니까. 아니면 했다. 됐어요. 뭐 직장인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근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무선 이어폰 귀에 꽂고 계세요. 그러니까 팔어 이러면 잽싸게 화장실로 파세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 많이 토해냈잖아. 만약에 안 팔았으면 그죠? 어쩔 수 없긴 어쩔 수 없는데 라이딩이처럼 사 이렇게 잽싸게 그냥 화장실로 가가지고 사고 팔고 야 그죠? 다음에 우리 마스코트를 화장실 모양 변기 모양을 마스코트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하나씩 제작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퀄리티 있게 그 변기처럼 안 보이게 왕관처럼 보이게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디자이너 있잖아 두 명이나 했어요. 저 패션 디자인 한 명하고 신자 디자인 한명더 있는데 빅플로라고 디자인 잘 해가지고 변기에다가 K 있자 하나 박아가지고 아 미치겠어 라이딩 스탠바이 오케이 자, 나 미치겠다 근데 GS건설도 뭐 나쁘지 않다 했잖아요 그죠? 야 이거 씨 GS건설 자 인실님 돈좀 있다 없다 빨리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돈좀 있으면 약간 겹치긴 하지만 GS건설도 뭐 그렇게 안 나쁠 것 같거든. 여기서 딱 돌려내면 외국계 들어오죠. 자, GS건설도 살수 있어. 자, GS건설도 살살 살살 사세요. 살살. 어차피 같은 건설주니까. 괜찮아 이거 지금 뭐가 괜찮은가 하면 여기 지지만 되고 GS건설 살수 있어요 현대차 조금 사 조금 맨 처음은 제대로 가르쳐줘. 사람들 헷갈린 GS 건설. 뭐, 알겠지만. 겹치지 말고, 이거 남겨줘. 겹치지 말고, 현대 건설 못산 사람만 GS 건설 살수 있어. 그렇게. 겹치기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 굳이 살 필요 없어요. 현대 건설 못산 사람만. 좀 꼭대기니까, 현대 건설은 지금 못 사고. 현대건설 3, 8, 9 다시 샀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돼요. 누구처럼? 저기 원샷님 있죠? 원샷님이 처음에 꼭대기만 샀어. 꼭대기만.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방송 열심히 인실님처럼 공부하니까 많이 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 저는 서울 오려고 설에도 일했다는 거 듣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키워갈게요. 정말입니다. 자, 장중 스팟은 오래 못합니다. 자, 시장상 별로 나쁜 것 같고요. 외국인 형들만 들어온다면 문제없고 선물도 같이 사고 있다. 시장 양호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 선물도 양호하다. 그러니까 계속 홀딩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하시고요.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빨리 좀 누르십시오. 닥터K 다음 카페에 오시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치면 들어오니까요. 무료 채팅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요. 메일 남겨주시고 자 유료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료 닥터K 끝내주는 리딩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유료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 14분 이상 지금 사전 예약하고 있습니다. 유료도 사전 예약 받나? 하하 참 그죠? 자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닥터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